안녕하세요. ITQ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도 ITQ 엑셀 풀이 시작할게요. 2021년 B형입니다. 오늘은 B형이고요.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공통사항. 자, ITQ 정보기술 자격 B형이고요. 시간은 60분이요. 자, 당연히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셔야 되는 거 문제지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그리고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A열 열너비는 1입니다. 모든 작업 시트 A열 열너비 1,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1, 2, 3, 4 작업 이름 정확히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작업입니다. 표서식 작성 및값 계산. 자, 엑셀 보시면요. 이렇게 빈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항상 그 문제에 나와 있지만, 문제에 A열 널너비 1 되어 있죠. 그래서 열너비 1. 너비요. 1. 됐죠. 자, 그리고 시트 이름. 제1작업.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작업.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작성됐으면요. 기초 작업.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있는데, 1, 2, 3작업의 시트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A열, 열너비 1다 똑같고 하니까. 자, 이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옮기실 건데, 왼손으로 이 드래그 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채로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시면 되고요. 2작업.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3작업 이렇게 하면 3개 시트 만들어지죠. 4작업은 따로 안 만들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작업 시트 가서 이제 작업 시작할게요. 자, 내용 보면은요. 엑셀 문제를 보면은 자, 요 내용 작성을 먼저 할 건데 이 안의 내용은요, 따로 얘기 안 나와 있고요. 이거 보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그리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 B4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관리 번호부터 여기 B4셀, 여기죠. 여기서부터 입력을 시작하시면 돼요. 혹시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파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제 파일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이거 타이핑만 해놓은 예제 파일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력하시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입력하는 시간도 이게 시간 꽤 잡아먹어서 자기가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이거 실전에서는 직접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접 타이핑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 파일 가지고 이 파일 가지고 연습하셔도 돼요. 자. 밑에 조건을 보고 하나씩 따라 할 건데요. 따라 하기 전에 높이 맞춰줄게요. 전체 일단 잡아주시고요. 전체 여기 누르면 잡혀요. 왼쪽 1, 2, 3 있는 거기서 왼쪽 클릭, 아니, 오른쪽 클릭하시면은요. 핵 높이 있습니다. 핵 높이에서 전체를 20으로 맞춰볼게요. 핵 높이 20. 그리고 1, 2, 3 핵은요. 핵 높이 25. 그리고 4 핵은요. 높이 33. 그리고 이게 두 줄이라서 맞춘 거예요. 얘도 두 줄이네. 얘도 높이 33. 일단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 숫자로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보시고 너무 높다 싶으시면 좀 낮추셔도 되고요. 낮다 싶으면 더 넓히셔도 돼요. 이거는 얘 출력 형태의 요 모양 보고 요거랑 비슷하게만 나오면 돼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지 정확히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부분, 지금 셀이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만 있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 그리고 이거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세 개. 이거 다 합쳐줄게요. 총 네 군데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개 합치는 거,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두 개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세 개도 가운데 맞춤 해서 총 네 군데. 항상 똑같습니다, 위치는. 그래서 이 네 군데 다 잊지 말고 합쳐주시고요. 합쳐주셨으면은 다음, 자, 합쳐주셨으면은 이거 이번에는요 요 선들 한번 그려볼게요. 선은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전체에 다 선이 있고요. 어, 선생님 여기 다 선이 있는데 이미. 이 선은요 작업하기 편하라고 보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작업하기 편하라고 선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을 그려줄 건데 전체의 선이 다 있고요. 그럼 전체 선 다, 일단 전체 다 잡아주고 선 그려줄게요. 선은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자, 두 번째, 이 전체 네모의 바깥쪽 보시면요, 바깥쪽 보시면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잡은 요 상태 이대로 해서 다시 한번 선 그리기, 이거 테두리 그리기.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보시다시피 선 그려졌고 바깥쪽에 굵게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 보면은요 세 번째, 요만큼의 바깥쪽도 다 두꺼운 테두리인 거 보이시나요? 그쵸? 양 옆은 원래 두꺼운 테두리 좀 전에 그렸고 위 아래가 또 두꺼운 테두리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내용만 잡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거 네모에 X 있는 거 요겁니다. 합친 거. 이거에 X는요 여기에 테두리에 없어요. 대각선은 어디 있냐면 다른 테두리 눌러보면은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른 테두리, 여기도 끝에 다른 테두리. 그래서 X 됐죠? 확인. 그래서 얘도 선 그리기 총 4단계. 전체를 잡고 전체 모든 테두리, 그 다음 그대로 외곽선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그 다음 안쪽에 굵은 테두리, 그쵸? 그리고 X. 이렇게 총 4단계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타이핑 하다 보면은요 요거 두 줄이죠, 요것도 두 줄이죠. 그런데 해본 사람 알겠지만 두 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자, 요거 내가 넘겨줄 두 번째 줄 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계선에서요 서서 갖다 놓고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Alt 누른 채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두 줄 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경계선에서 왼손 Alt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 선생님 잔이 만하고 없어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좁아서 그래요. 여기 H열이 좁아서 지금. 그러니까 H 끝머리가 보면, H하고 I 사이가 보면 이렇게 마우스 바뀝니다. 드래그해서 넓혀줍니다. 되죠? I도 드래그해서 넓혀주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쵸? 전체의 너비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바꿀 거니까 일단은 보이게만, 이렇게 눈에 띄게만. 됐나요? 자, 어, 선생님 이거 네모가 얘는 이렇게 옆으로 넓은데 얘는 세로로 넓어요. 이것도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 고칠게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됐으면요 이제 한번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조건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자,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 잡았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다 잡힙니다. 이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요 여기 있습니다. 글꼴 바꾸는 거 두 가지,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눌러서 골라도 되고요. 굴림 요거래 클릭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글씨 바꿀 수 있게 돼요. 여기에 굴림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자, 굴림 됐고요. 11포인트 그대로니까 뭐 안 고쳐도 되겠네. 혹시 불안하면 여기 한번 눌러서 11 엔터 치면은 됩니다. 자, 해서 글꼴 굴림 11 했고요. 됐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세요. 체크하면서. 어차피 시험지 못 갖고 나와요. 이거 다 제출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서 거기다 마음껏 낙서하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야지 이게 놓치는 거 없이 틀린 거 없이 해요.
자, 정렬은, 아이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래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 그러니까 전체 서식은 가운데로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전체 다 잡은 그대로예요. 요 위에 보면은요, 여기 정렬 있습니다. 정렬, 가운데 정렬, 클릭. 전체 가운데 했고요. 숫자 회계 서식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숫자 회계 서식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출력 형태 보시면은 지금 얘 가운데 돼 있죠. 얘도 가운데 돼 있고,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가운데. 어?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네. 얘도 오른쪽 정렬. 뭐냐면 등록 고객 숫자, 숫자나요? 숫자, 그리고 매출, 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돼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타이핑 할 때 여기 쉼표 이런 거 다 썼는데 왜 선생님은 안 썼어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타이핑 하실 때 쉼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쉼표는 제가 따로 찍을 거라서 모든 숫자들 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은요, 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 들어볼게요. 자, 얘들 오른쪽 정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정렬 아까 있었죠. 정렬에 오른쪽 정렬 클릭. 오른쪽 됐죠? 그럼 얘하고 얘들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쉼표만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 여기 숫자 옆에 한 칸 비어있는 거, 얘도 여기 숫자 옆에 한 칸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안 비어있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서식은 여기 위에 보면 일반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숫자 회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ITQ Excel에서 이렇게 쉼표 나오는 숫자들, 오른쪽 정렬된 숫자들은요, 다 옆에 한 칸 비어있어요. 뭐냐면 회계 서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들은 다 회계 서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식을 직접 바꿔주진 않을 겁니다. 서식 바꾸는 건 이거 화살표 누르면 나와요. 근데 이걸로 안 바꿔줄 거고요. 숫자는요, 얘네들 아까 오른쪽 정렬했죠? 거기서 오른쪽 정렬 후에 오른쪽 정렬하고 여기 옆에 쉼표 요거 한번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회계 서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칸도 띄어지고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식들은요, 복잡할 거 없이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서 쉼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끝? 아니에요.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 이거 1, 2, 3, 4, 5, 6 있는 얘들은요, 이따가 작업할 함수 들어갈 칸인데요. 함수 들어갈 거라, 이거 어차피 들어갈 거라 1, 2, 3, 4, 5, 6 안 쓴 거예요, 여기다가. 자, 얘네들이요, 이따가 입력을 하고 나면은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입력하고 나면은 얘가 숫자인지 회계인지 이거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누를 때 얘네들도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판단을 해서 그 같이 형식 맞춰주시면은 나중에 틀릴 염려가 훨씬 줄어듭니다. 해서 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겠네. 숫자 아니겠네. 자, 순위는요, 1등, 2등, 3등. 순위 1등, 2등, 3등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상관없어요. 자, 인천 지역의 등록 고객 수의 합계래요. 숫자의 합계. 그러니까 얘 당연히 숫자겠죠. 체인점의 개수. 개수. 숫자잖아. 그쵸? 이거 두 개는 숫자 회계 서식이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미 여기 회계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따가 숫자 입력하면은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진 거 여기 5, 6번 명동점의 등록 고객 수, 여기도 숫자네. 그쵸? 여기 매출, 이것도 숫자네. 그치? 숫자 회계죠. 그럼 이거 두 개도 오른쪽 정렬 쉼표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위치는요, 매 시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가 숫자 회계고 막 어떨 때는 여기만이고 다 다르니까 반드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정렬도 끝. 자,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보이는 대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막 선 그리고 뭐 이거 칸 넓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예외적인 거 보시고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목 갈게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도형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서 제목 도형이에요. 십자형. 도형 입력해 볼게요. 도형은 어디냐면 여기 삽입 탭에요.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도형 있습니다.
요 위치가 엑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도형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린 십자형 찾을 거야. 어떤 건지 눈에 딱 띄면 가면 되는데 모르겠으면은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등면, 삼각형, 뭐 이런 거, 눈물, 방울, 그쵸? 그 중에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시간 그렇게 생각보다 막 오래 안 걸려요. 자, 십자형 어딨냐면, 어? 여기 있네요. 십자형, 맞죠? 클릭해서 정확히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그리면 좋겠지만 대충 그려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고쳐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그렸어. 자, 도형 그렸고요. 자, 그림자 하래요.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림자, 그림자는요, 얘 그리고 나면 바로 위에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럼 밑에 그림자 있죠. 자, 오프셋 오른쪽이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우스 올려보면은요, 오프셋 위쪽 보이죠? 짠, 오프셋 왼쪽. 오프셋 오른쪽 이거네요.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게 보입니다. 자, 그 오프셋 오른쪽 했어요. 다음,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죠 뭐. 이거 있으면은 도형의 오른쪽 클릭, 여기에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편집 클릭하면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오타 없이 띄어쓰기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한 다음에 버릇처럼 엔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엔터 치면 두 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한 줄, 요 한 줄 있는 채로 입력한 다음에 요 글씨가 아니라 다른 쪽에, 도형 아무데나 다른 쪽에 클릭을 하거나 혹은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 입력했으면 ESC를 한번 눌러주세요. 콕. 그러면 이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하셔야 돼요. 자, 입력했어요. 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다음 서식 이거 글꼴 굴림. 글꼴 아까 할 줄 알았죠. 여기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 여기에 굴림. 마찬가지 이거 내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화살표 눌러서 부르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24포인트 여기 포인트 24 엔터 커졌어요. 검정 짠 여기 있어요. 색깔 검정. 다음 굵게, 굵게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요. 굵게 채우기 노랑. 채우기는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이거예요. 자, 노랑 이건가요? 얘는 황금색 강조 4네요. 아닙니다. 노랑은요 여기 있어요. 노랑 마우스 올려보시면 다 나오니까 정확한 색, 주어진 색 하셔야 돼요. 노랑 클릭 하시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씩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 하시게 되면 한 방에 나다닥 하고 끝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다 했고요. 자, 얘랑 그럼 똑같나요? 아니죠. 다 입력하셨으면은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만들어 주기 전에 얘를 보면은요, 여기까지 G 요만큼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 보면 다를 거예요. 대충 만져볼게요. G 요만큼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니에요. 틀려. 왜? 봐봐, 얘는 이만큼이 남는데 얘는 안 남잖아. 옆에도 안 남잖아. 왜 남냐면 얘네들이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얘랑 얘는 여기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얘는 얼마 안 남아있죠. 넓혀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이거 행 넓힌 거랑 마찬가지로 열도 B 넓히고 싶어요. B 옆에 B와 C 사이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적당히 맞추시면 돼요. 똑같이 안 와도 됩니다. 얘랑 적당히 비슷해지면 돼요. 얘도 체인점도 좀 더 넓혀야 되고요. 지역 많이 넣네. 자, 오픈 일자 체크. 너무 넓나? 요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 달라지잖아. G 가운데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맞춰놓고, 열 맞춰놓고 넓혀주시면 됩니다. 좀만 줄일까? 짠. 근데 얘랑 달라. 왜 다르죠? 얘는요, 얘가 가운데 있잖아. 정렬이 위아래도 가운데, 양옆도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요 홈에서 여기 정렬,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바로 위에 있어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은 얘랑 이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쵸? 비슷해지고 있죠?
좋습니다. 자, 해서 제목 끝났고요. 다음,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 결제란 작성해 볼게요. 근데 임의의 셀에 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데서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해도 되고요, 여기만 작성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요, 여기 밑에다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시트에 해요. 여기 새 시트, 여기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열립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원본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세요 하면 저는 결제란 항상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서 합니다. 이게 편하세요. 자, 결제 담당 대리 팀장 요대로 만들어 볼게요. 결제 담당 대리 팀장 됐죠? 자,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보다는 아래가 넓어요. 그래서 예, 4 요, 여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자, 밑에를 넓혀줄 거예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요, 결제가 두 칸 합쳐져 있네. 그러면 얘도 합칠게요. 이거 병합하고 번데 맞춤. 그쵸? 자, 얘 글씨 세로 돼 있네요. 얘 세로 글씨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은 여기 세로 쓰기 있어요. 세로 쓰기 클릭하면은 세로 쓰기 됐죠. 자, 얘가 좁아요. 좁힐게. 얘네 가운데 정렬돼 있어요. 다. 그러면 얘들 가운데 정렬. 어, 얘네들 선 있어요. 선. 자, 선. 아이고. 여기 선. 여기 모든 테두리. 좀 전까지 한 거 다 통합해서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하면은 대충 비슷한가요? 너무 넓나? 좀 줄일까? 대충 비슷해졌으면은 요거 가지고 그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렸어요. 결제란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복사를 할 건데요, 얘 요렇게 그린 거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오른쪽 클릭 하면은요, 여기 복사 있습니다. 복사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하는 건 복사했던 뜻이에요. 지금 복사되고 있어요. 되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원래 작업, 여기 제1작업 갑니다. 1작업 클릭 하면은요, 우리 아까 작업하던 거 요 부분에 붙일 거잖아요. 요 근처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 자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요, 이 붙여넣기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마우스 올려보면 나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밑에서 두 번째 그림 돼 있죠, 요거예요. 요게 그림으로 붙여넣기입니다.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림이 되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이거 했고 요 위치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J 끝머리, 순위 끝머리에, 끝머리에 요 정도 맞춰주면 되겠고요. 높이도 조금 줄일까? 요 정도. 자, H 끝머리, GH 사이, GH 사이. 넓혀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비슷한가요? 너무 높은가? 네,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 이거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대신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오타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해서 복사 기능을 붙이기 했고요. 잊지 말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원본 삭제하래요. 원본 어디 있어? 아까 여기 새로운 시트 있었지. 새로운 시트 들어가 보면은 원본 있습니다. 요거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시트 자체를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시트에서 오른쪽 클릭 삭제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 새로운 시트예요. 아니야, 이 작업이야. 아까 만들어 놓은 거. 1작업 갈게요. 자, 됐어요. 해서 원본 삭제까지도 다 했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 항상 똑같습니다. 딱 봐도 주황 보이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쵸? 이거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얘네들 잡고 색깔 칠하는 거, 여기 채우기 화살표 클릭해서요. 주황 이건가요? 얘는 뭐야? 주황 강조 2네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 찾습니다. 주황 여기 있어요. 주황. 그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클릭. 얘도 클릭. 얘도 클릭해서 세 가지 다 색깔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끝. 다음, 유효성 검사를 하래요.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른 걸로 유효성 검사로 해야 되니까.
자,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BH14셀에 관리번호 B5부터 B11이래요. 관리번호, 여기 있잖아. 그쵸.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여기에 나올 수 있게.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여기 칸을 클릭해놓고요. 여기다 할 거니까. 여기 칸 클릭.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요. 여기.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클릭. 거기에 데이터 도구. 그 위에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 데이터 유효성 뜰 겁니다. 나왔나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선택 표시되도록. 여러 가지 목록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여기를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거. 목록. 다른 거 흔들리지 않고 원본 여기 클릭해 놓으면 깜빡깜빡하죠. 가서 여기 깜빡깜빡할 때 내가 원하는 곳 아까 여기였죠. 요 관리번호 요만큼입니다. 드래그해서 끌어주면 이렇게 네모 뭐야 점선 돌아가면서 이 범위가 잡힙니다. 맞나요? B5부터 B12. 혹시 불안하면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은 여기에 B5부터 B12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관리번호니까. 여기 관리번호잖아. 그쵸? 그래서 원본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만큼. 그리고 확인. 하면 없던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화살표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그쵸? 자, 어떤 거 고를 거냐면 여기 F2373 돼 있네. F2373 첫 번째 거죠. 항상 첫 번째 거예요.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완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요 유효성 검사도 끝. 셀 서식입니다. 자, G5부터 G10이래요. G5부터 G12 어디있니? G5부터 G12. 이 범위는 바뀔 수 있어요. 여기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으니까 어딘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요만큼 등록 고객 수 얘들을요 뒤에 명 붙이래요. 그래서 뭐 1895명 이렇게 나오게. 셀 서식으로 바꾸는 건요 여기 직접 이 뒤에다가 명 쓰는 이렇게 명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얘네들 등록 고객 수를 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밑에 셀 서식이 있어요. 셀 서식 클릭 하면은 이렇게 셀 서식 뜨는데 뭐라 그랬냐면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 표시하래요. 그래서 표시하려니까 여기 표시 형식 어떻게 새롭게 할 거니까 맨 밑에 사용자 지정 고민하지 말고 ITQ 엑셀은 똑같습니다.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돼 있는 거 여기다가 찍어놓고 여기 형식 여기에 클릭해서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뒤에 명 붙이면은요 위에 미리 보기에 명 붙는 거 나옵니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 뒤에 명 표시 요것처럼 표시가 되었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얘도 끝났고요. 자, D5부터 D12 영역의 지역 D5부터 D12 여기네요. 요만큼의 이름 바꾸래요. 지역이라고. 여기는요,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범위에서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지역 한글로 쓰고 엔터 치면은 얘 이름 바뀐 거예요. 잘 모르겠죠. 다른 데 클릭해보면 다른 셀 이름 나와요. 여기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지역 골라보면 이름 바뀌어 있죠. 제가 방금 바꾼 걸로. 자, 해서 이름 바뀌었으면은 얘도 완료. 해서 어렵지 않게 제1작업 표서식 작성이 끝난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